환경 탑재체를 이제 개발하면서 뭐 미세먼지 예보를 많이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보랑 안 맞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참고용으로만 좀 이렇게 예보를 봤고 초기 운영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 퀄리티를 봐도 그렇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과제를 이제 시작하려면 이것이 진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졌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위험한 과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일 그 주된 질문이었고요. 사실 이게 적에 대해서는 많이 검증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정지궤도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기술이었다면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뭐 진작에 했었겠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쟤네가 무슨 뭐 이런 걸 개발을 하나 뭐 또는 니네 이거 진짜 할 수 있겠냐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국제학회라든가 이런 설명회 때 가면은 사실 저희가 어떤 뭐 주도권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갖고 있지 못했었던 게 사실인데 점점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진짜 개발이 되는구나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점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희들에 대한 그런 태도가 달라졌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발사를 성공 진짜 하게 되고 저희가 첫 영상 공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 물어볼 때도 세계 최초라는 건 물어볼 때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 혼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그런 정보들을 오히려 외국 쪽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라는 부담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부심으로 예,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쉽지가 않네요. 환경 탑재체 한 사람들만 진짜 한 사람들도 이제 몇 년 하고 나니까 약간 이해를 한 거고 다른 분들은 연구진 내에서도 잘 이해는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세먼지를 직접 관측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측을 하는 거죠. 태양이랑 지구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 태양빛을 직접 측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대기오염 물질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온 신호잖아요. 정말 제일 깨끗한 신호가 되겠고 그렇지만 태양빛을 이제 지구가 받고 들어온 신호는 탑재자가 그 측정한 신호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서 변화된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은 아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있었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프리즘에 넣으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로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 탑재체는 이거를 일곱 가지가 아니라 천 개의 색깔로 분할을 한 다음에 그런 것을 30분 동안 700번을 촬영을 하고요. 그렇게 30분 동안 촬영을 하는 것을 하루에 8번 촬영을 더 합니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대기오염 물질의 이렇게 변화량이나 이동량 그걸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간 해상도가 7km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은 좀 낮은 거 아닌가 공간 해상도가 좀 촘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경제 타당성 분석 같은 결과를 보니까 이 7km by 7km라는 거는 곧 우리나라 전국에다가 7km 단위로 계속 그 관측소를 세운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바다에도 설치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7km 단위로 지상 관측소를 세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 그 분석이 됐었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높다라고 예, 결론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날 그러니까 처음 영상이 내려온 날은 솔직히 그런 뿌듯함보다는 너무 겁이 많이 났습니다. 일반 카메라처럼 야 촬영해라 이렇게 딱 찍은 몸을 찍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단계에 이렇게 커맨드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진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실패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명령어로 올리고 성공적으로 돌아가서 데이터가 내려왔을 때는 약간 다리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안도감이 맨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좀 제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내려오고 있길래 네,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기특하기도 했고요. 탑재체가 그 10년이라는 개발 그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탑재체를 맨 처음 개발했을 때 저희 큰 애가 완전히 깐난 애기였는데 지금은 벌써 초등학생 5학년이 돼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10년 동안 개발한 탑재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자식과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런 저희 자식과 같은 그런 탑재체가 또 가깝게는 그 저희 이웃, 저희 뭐 직장 동료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런 미세먼지 그런 예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가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잘 지내나 이런 식으로.